땅 살아난 가차 아이테크 레퓨지 인더 부다 단망 살아난 가차 아이테크 레퓨지 인더 다르마 상강 살아난 가차 아이테크 레퓨지 인더 상가. 오늘 이제 12강이 되겠습니다. In this unit, how do you know if you are a Buddhist or not? Easy. You are a Buddhist if you've taken refuge in the Triple Gem. And you do your best to live by the five moral precepts. That doesn't mean you don't make mistakes sometimes. The important thing is your commitment and not giving up when the going get tough. 이 단원에서 이제 당신이 불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easy, 쉽다 이거죠. 당신이 만일 삼보에 귀의한다면, 이게 중요해, 삼보에. 삼보. 수차 강조했죠? 삼보란 건 뭐냐? 트리플, 더 트리플 잼. 트리플이란 건 세 겹. 잼이란 건 보석이죠? 삼보. 그러니까, 불자냐 아니냐를 이제 아는 것은 삼보에 귀의불, 귀법, 귀승. 불법승 삼보에 귀하면 이제 불자고. 유두. 또, 그 다음에 이제 오계를 잘 지키면서 삼귀오계라고 그러죠. 삼귀오계. 삼귀의 오계. 당신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끔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진행이 힘들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 Taking refuge in the triple gem. triple gem. 삼보에 귀한다고 그랬죠. 삼보에 the triple gem. A person is a Buddhist when he or she takes refuge in the Triple Gem. The Triple Gem is Buddha, Dharma, and Sangha. It is called the Triple Gem because it presents three qualities which are excellent and precious like gem. The Triple Gem is very special to Buddhists. They pay respect to the Buddha, learn the Dharma and follow the advice of the Sangha. By doing this, Buddhists believe they can become wise and happy. 삼보에 귀한 사람은 이제 불교도라고 할 수가 있고, 삼보는 불, 부처님 불, 불이죠. 불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불이지 부다. 그 다음에 이제 달마. 부처님 법 가르침 승가입니다. 삼보라고 부르는 것은 보석처럼 훌륭하고 귀중한 세 가지의 자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삼보는 불교도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불교도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또 다르마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배우고 승가의 충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교도들이 그들이 현명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는 건 뭐 괜히 그냥 그 기복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현명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도가 되는 것이고 불교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삼보 불자는 반드시 삼보를 이제 믿고 오계를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죠. The Buddha is the first temple Buddhist. 부처님은 불교도에게 첫째 가는 보석입니다. 불법승 삼보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He is the founder of Buddhism.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야. 불교를 창시. 이거 나오죠? The founder of Buddhis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e found the truth. 그는 또 진리를 발견하셨어. 진리. 여기서 truth 뭡니까? 사제팔정도랄지 뭐 연기, 아띠카 사모빠다 연기법이랄지 중도랄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상정등 정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He is the most honored person in Buddhism.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물론 부처님 10대 제자랄지 또 이제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부처님에게 버금가는 그런 분이 이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뭐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이제 살불살주를 외치지만은
부처도 죽이고 뭐 조사도 그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수행과 어떤 그 경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격려하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가장 존경 해야 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이제 10대 제자 또 이후에 쭉큰 스님들 He present wisdom 그는 지혜를 대변하는 분입니다 지혜 부처님은 평생 지혜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지혜 지혜는 또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뭐 쌓을 수 있겠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그 수행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다르죠 좀 그래서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말씀하신 거거든. He taught us how to find happiness, true wisdom and love.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고 지혜와 사랑을 통해서 지혜와 사랑을 통해서. Wisdom and love라고 그랬죠? Loving kindness. 지혜, 자비.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지, 이런 그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은 이 어떤 그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he Dharma is the second gem for Buddhist. 그러니까 불교도에게 이제 담마 법은 두 번째 보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석. It is the teachings of the Buddha.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고. It shows the truth. 이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helps us gain happiness.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게 우리가 행복을 얻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행복을 얻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is the third gem for Buddhist. 그 다음에 아까 불법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가, 승가를 얘기하는 게. 이거는 세 번째 보석이다. 우리 불교도에게는. It is a group of monks or nuns or lay followers.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부대중. 스님들과 여스님들과 또 레이 팔로우스. 제가 신도들을 레이 팔로우스라고 그래. 우파사카. 우파사카는 우바이라고 그러죠. 남자 신도. 또 우파시카. 우바이. 그 여자 신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t present purity. 그것은 청렴을 표현합니다. 청렴. says so good. explain for Buddhist to follow. 이제 그것은 불교도들이 따르도록 하는 좋은 이제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five precept. 네? The five moral precept. 다섯 가지의 윤리적인 계율. 5개를 얘기하는 거죠. When children become pupils of a new school, they have to follow rules of the school. When people become Buddhist, they will willingly follow the five precepts, which are the rules for Buddhists. Following the ancient tradition, the two steps need to become a student of the Buddha. Taking refuge in Triple Gem and undertaking the treading of a five precepts. 여기는 3보와 5개예요. 3보 핵심이. 아이들이 그새 학교 학생이 되면 학교의 규칙을 이제 따라야 하듯이 사람들이 불교도가 되면은 기꺼이 불교도의 규칙인 5계를 이제 따르게 되고 고대 전통에 따라 쭉 우리 불교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제기가 되는데 필요한 두 단계는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에 더 트리플 잼이라고 그랬죠? 트리플 잼. 그다음에 5계를 수지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디즈아 5계라는 것은 더 파이브 프리셉트라는 것은 이것들은 뭐냐? 어보이딩 킬링 어보이드 킬링 어보이드 킬링
킬링, 죽이는 것이죠. 이걸 피한다 이거야. 사람 목숨 죽이는 걸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보이딩, 스틸링, 훔치는 걸 피하고. 그리고 위에가 불살생이죠, 불살생. 한자로 이제 번역해서 할 때는 중국에서 불살생.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또 훔치지 않는 거. 불투더라고 그랬지. Avoid misusing sex. 성폭력을 이제 피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불사함. Avoid lying. 거짓말을 또 하지 않고. 참 거짓말하는 사람 많잖아, 그냥. Avoid using intoxicant. 독한 마약. 이거는 물론 뭐 술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뭐 담배 같은 이런 거, 마약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무슨 그 열매 있지 않습니까? 열매. 열매 같은 게 이제 여기 오래되면 뭐 거기서 이제 그 발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취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독한 거, 이런 것을 이제 피해라. 수행. 정신이 흐리고 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5개. 지금도 이 5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죠. 꼭 킬링이란 꼭 사람 목숨만이 아니고 남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그 악한 감정을 품는다든지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킬링이 되는 거예요. 킬링이. 그런 걸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괜히 뭐 남을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불투도 이런 것을 이제 기본 어떤 그 불교도의 윤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paying respect to the Buddha 부처님 존경을 이제 표하기. Following certain rituals is common along the people, among people, all of, people of all countries. For example, giving gift to special occasions, such as birthdays, Christmas, or Mother's Day. 이게 그 특정 의식을 따르는 것은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 뭐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또는 어머니 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Buddhist rituals consist of giving offerings and chanting in front of sharing. Maybe it has a Buddha statue on it. In gratitude to Buddha. 이제 불교 의식 있죠? 의식, 의례라고 그래. 불교 이런 의례를 리투얼이라고 그래. 리투얼, 리투얼스, 의례. 이런 불교 의식은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불당이나 이제 그 뭐, 불상 앞에 공양물을 바치고 염불을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제 불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부처님 그 불전에 뭐 꽃을 바친다든지 뭐 이 청수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 은혜의 표현이에요. 근데 뭐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것을 뭐 우상 숭배다 뭐 무슨 뭐 이상한 표현을 이제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하나의 그 은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한튼 그 종교 의례지 다른 이제 그 의미가 아니죠. When Buddhists make offerings at a sharing, oil lamps or candles are lit to show that the Buddha's teaching, the teachings, is like a bright light which shows the way to happiness. Incense is burned to show that if the Buddha's teachings are followed, people live attracted to that person's goodness, just as they are attracted to the pleasant smell of the incense. Flowers are offered to show that we are all like flowers. The different colors of the flowers signify the different races we belong to. Yet, even beautiful and sweet flowers grow old and die. If the teaching is known, the wisdom that everything must pass away and die is known.
And is lead us to love one another. 아, 중요한 말이에요. 아, 불교 이제 그 불교 신자들이 불당에서 공양물을 바칠 때 불을 밝히는 등불이나 양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행복 길을 보여주는 밝은 빛과 같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사람들은 향후 기분 좋은 냄새에 끌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선함에 끌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향을 태웁니다. 그 이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뭐향 피우는 게 아니에요. 초를 켜고. 또 꽃은 우리 모두가 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퍼링 하는 거예요. 고향 바친단 말이에요. 부처님 앞에. 꽃의 다른 색깔은 우리가 속한 다른 종족을 의미합니다. 백인, 흑인, 뭐 황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인종 갈등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평등이에요, 평등. 모든 종족을 똑같이 대한단 말이에요. 인종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러나 아름답고 달콤한 꽃도 늙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가르침을 안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죽어야 한다는 지혜가 알려지고 이것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꽃을 통해서 어떤 모든 그 색깔이 다른 인종을 이제 의미하면서 동시에 또그 아름다운 꽃도 언제는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제 사랑하고 사랑하게 이제 이끌어 간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고. The moon is looking at you. 당신이 달이 달 하늘에 있는 달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피소드 이제 이 얘기를 여기다 이제 넣었는데요. Once there was a very poor family. They often went to their neighbor's garden to steal some vegetables. 한때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채소를 훔치기 위해 이웃의 그 정원에 갔습니다. One night, the father took along his little son into their neighbor's garden to steal some carrots. While the father was pulling out some carrots, his little boy stood beside him. Suddenly, his son whispered, "Daddy, someone is looking at us." 이거 이제 그 옥에 대한 이제 그 얘기인데, 어느 날밤 아버지는 당근을 훔치기 위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웃의 정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당근을 뽑는 동안 그의 어린 아들이 그 옆에 이제 섰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빠,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라고 이제 속삭였습니다. The father became afraid. He quickly looked around, but he could not see anyone. "Where? Who?" he asked. 이제 아버지가 두려워가지고 빨리 주위를 여기 돌아봤어.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어디? Where?" 왜라고 그래? 어디? 누구? 누구 말이야? 그러고 이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선이 pointed to the sky. 하늘을 갈게, 하늘을. "There, daddy. It's the moon. The moon is looking at us." 그 달을 가리키면서, "아빠, 저기 그 달이, 달님이, 달입니다. 달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he father was shocked by what his son said. He thought that nobody could see what he was doing at night. His son's words made him feel ashamed. He threw the carrot down and took his son by the hand. They walked back home in the moonlight. After that, he never stole anything again. 이것을 이제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하는 건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가 밤에 하는 일을 볼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그의 아들의 말은 이제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당근을 버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아무것도 이제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어보이딩 5개 중에서 더 5 프리셉 중에 두 번째 그 있었죠? 스틸링. 훔치지 않는다는 걸. 이것을 하나의 그 예화를 통해서 이제 이걸 저 지금 이렇게 예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강의는 이제 3보, 더 트리플 잼. 그다음에 더 5 프리셉트. 더 트리플 잼이라는 것은 이제 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귀불 그러잖아요. 귀의불. 귀라는 것은 take refuge in the Buddha. 아,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법, 법에 귀한다. 다르마, 다르마죠? The teachings of Buddha. 부처님이 가르친 그 진리가 다 다르마예요. 저희 남방 이제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그러죠, 담마. 그러나 이제 이쪽 산스크리트, 또 이 동아시아,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다르마, 똑같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상가. 우리는 승가라고 그러지, 승가. 원래는 이제 상가죠, 상가. 상가. 커뮤니티를 얘기해. 불교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비쿠, 비쿠니. 우파사카, 우파시카. 그러니까 이제 monk, nuns, and lay followers. 그러니까 흔히 그 영어권에서는 이 부디스트 상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보면은 외국의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이제 뭐 절을 세운다든지 포교당 뭐 명상센터 이런 데서 보면은 아주 그 부디스 커뮤니티 이건 하나의 우리 승가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주적으로 디스커션하고 또 논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민주적으로 그 사찰이나 또 명상센터 이런 것을 이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민주적인 종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이 아주 과학적이고 과학적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서양의 이제 이 성인들이 이제 듣기에는 좀 쉽겠지만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아, 불교는 이런 종교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불교를 가르치면서 이해를 시켜가야지 처음부터 어려운 뭐 중간 반야사상이랄지 선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이렇게 바로 하면은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담마스쿨을 통해서 어린이 또 청소년 뭐 청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불교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교재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사람 청소년들에게 이제 적당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